하나둘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에서 소멸을 막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기업을 통해서인데요. 숱하게 만들어졌다가도 사라지기도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탄탄하게 자생력을 만들어가는 마을 기업을 보도개K에서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 골목길에 불 켜진 빵집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작은 빵집.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아침을 맞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10가지가 넘는 빵을 만듭니다.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빠듯한 시간. 한 15분 발효해야 되고요. 15분 끝나고 나면 다시 성형을 똑같이 해서 발효실에 들어가서 한 35분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빵 나오는데 한 1시간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빵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드시고 건강하다, 뭐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뿌듯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한 보람이 있죠. 네. 시골 마을에 들어선 작은 빵집은 지역 농민과 주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농촌 지역이고 농민들, 저도 제가 이제 생산한 밀도 있고 쌀 벼농사, 뭐 사과 농사를 하니까 직접 우리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우리 농민과 지역 주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빵을 한번 배워서 팔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지역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산물입니다. 빵집이 자리를 잡고 나니 농민도 마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밀, 쌀, 뭐 팥, 마늘 뭐 이런 거를 사과 저희가 이제 농민들한테 사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 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오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속절없이 나이만 들어가던 지역에 시골 빵집이 이뤄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달달하거나 모양이 이쁘거나 뭐 이렇게 화려한 빵은 아니어도 그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찾아주시는 빵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나옵니다. 빵이 진열되기 무섭게 몰려드는 손님들. 저는 청주에서 빵을 사러 왔고요. 네, 일부러 여기까지 빵을 사러 왔어요. 일단 우리 밀이랑 또 우리 쌀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 몸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맛도 일반 시내에서 먹는 빵하고 너무 달라서 한번 드시면 네, 아마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생겨없던 시골 마을이 빵집 덕분에 널리 알려지면서 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요. 저기 뭐 원주에서도 오시고 상주 이런 데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더라고요.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드시고 또 만족해하고 가시니까 다행이죠. 뭐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죠. 문희의 또 다른 마을 기업. 주민과 함께 농사 지은 구절초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차에 근무하는데요. 오늘 답사차 펜토 왔어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정경도 수려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색 있는 여행 상품으로도 전국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주력으로 했다가 초대해가지고 왔는데 엄청 좋네요. 편안하고. 또 국내 여행하실 분들 많이 이렇게 소개해서 할 예정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 마을에선 특화작물 구절초가 마을 기업의 소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같이 농사를 같이 지은 작물이거든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생활 문화 공동체거든요. 같이 농사도 짓고 또 문화도 같이 즐기고 또 서로 생활적으로 많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절초 액을 이용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스카프, 천연 스카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니까. 방문객들의 향수도 불러오는 구절초 체험은 인기 만점입니다.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 생각나요. 시골에서 커서. 지금보다 조금 색깔이 옅고 컸던 것 같아, 기억에는. 근데 향이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느낌. 하늘하늘한 구절초 꽃은 외지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지역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사랑하지 않는 관광은 외부인들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주로 판매하셨던 상품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진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을 공동체도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품앗이도 하고 농사지을 때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일을 하고 했잖아요. 그게 사라져버린 지금 현실에서는 이 마을 기업을 통해서 그걸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의 고민을 공유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도 큰 몫을 하며 쇠락한 농촌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마을 기업.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더 많은 마을 기업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